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요, 집은 지을 수 있어요. 집. 안녕하세요, 경미대망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경춘국도와 그리고 북한강에 붙어 있는 물건 임정활동한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이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서 제가 다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물건인데요. 2018 타경 75,463호.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44-18회 6필지. 총 7필지로 이루어진 거고요. 종별은 근린시설. 토지 면적은 1720평, 건물은 239평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 건, 근린시설이라고 종별이 나오지만, 일단 면적이 토지가 1700평, 건물이 230평이에요. 그렇다는 건, 건물이 어떤 거냐에, 물론 뭐, 임장 영상을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이것만 봐도 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좀 이따 내려보면 아시겠지만, 이 건물의 이 감정가가 3억밖에 안 됩니다. 땅을 본다, 근린시설을 본다라는 의미보다는 땅을 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감정가는 44억, 제작가는 21억입니다. 제가 임장활동 다녀올 때만 해도 20, 31억이어서 평당 180이었는데요. 지금 한번더 유찰돼서 21억, 즉 평당 126만원 꼴이죠. 자, 제가 그때 180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됐습니다. 아마 그 사실을 알아서 입찰을 안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두 번째 영상을 보시고 이 물건이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데도 어떠한 큰 하자가 숨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예고편을 드립니다. 자, 내려보면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이건 임장활동 영상을 보시면 아마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일반적인 것부터 보면, 여기 뭐, 번지가 여러 개 나옵니다. 뭐, 대지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도로도 있는데, 요런 말이 있네요. 접도구역, 저촉부분 감안평가. 접도구역이라는 건 이제 토지, 그 도로가 넓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갖고 평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71평, 71평. 이렇게 나오고, 소개가 2억 4,300만원짜리. 즉, 43억에 2억 4,300이라면 굉장히 좀 나름 미미한 금액이다 보니까, 건물은 경제적 가치는 없다. 근데 조금 이상한 건, 위에 보시면 건물이 230평이 넘었는데요. 이거 두개 합쳐보면 140평밖에 안 됩니다. 내려보면 매각 포함이라는, 제시의 건물 및 수목이 나오거든요. 흡연실, 점포, 화장실, 주방, 계단, 창고, 주택, 보일러실, 옥탑 등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돼갖고 또다 합쳐서 7,700만 원 돈이 되는데요. 이건 등기나 대장상에는 안 나온 건물입니다. 하지만 주된 건물의 부속 건물로서 같이 경매는 진행하는 거죠. 따라서 본 건물은 143평, 그리고 부속 건물은 약 96평으로 239평이 나오는 겁니다. 자, 또 내려볼게요. 이렇게 읽어보면, 서측 폭 20m 경춘국도에 접하며, 경춘국도는 아마도 한 번씩은 다 다녀와 보신 국도일 겁니다. 붙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임차인도 있네요. 1억에 385만 원의 임차인인데, 물론 경매가에 비해서는 미미하나, 그 뭐랄까요, 그 건물의 크기나 건물의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는 그리 미미한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보면은 안 되겠죠. 토지 위주의 부동산이니까. 또 내려봅니다. 자, 건물은 일단 근저당이 위에 있으니까 밑으로는 다 말소되니까 하자는 없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는데 이것도 말소되냐? 근저당 밑에 있는 거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자, 지금 제가 그럼 경매지를 끝까지 내렸는데요. 어떠한 하자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이고 폭 2에서 30m 도로가 접하고 도로가 넓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수변구역이고 한강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이며 자연보전권역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 보면 이렇게 우리 땅이 이렇게 생긴 거고요.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철도가 지나가고 이쪽으로 이제 북한강이 흐르는데, 자, 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아, 참, 저는 이 좋은 땅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이 사진을 보면, 아, 좀 아까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큰 지도를 보면,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부패가 집이 여기 있고, 전부가 이렇게 땅이 쭉 있고, 임장활동 영상에 나온 이 소나무가 이쪽에 심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 철이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경춘선이 흐르고 있고요. 제 영상 마지막 부분에 기차가 지나가는 영상이 찍혔을 겁니다. 그리고 요 바깥쪽으로 이제 북한강이 흘러서 요런 지도가 나오죠.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강화되면서 지금 1권역 같은 경우는 이 1권역 전부가 다 1권역이거든요. 1권역 같은 경우는 건물을 못 짓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어떤 걸 계획했냐면 요 뒷필지에는 여러분들 드라이브인 모텔이라고 아십니까? 드라이브인 호텔 또는 모텔. 여기다가 이제 이걸 짓고 이 부패 요 부지에는 일반 모텔, 무인텔을 지어서 이제 숙박업소로 좀 활용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 드라이브인 모텔은 큰 도로, 국도나 지방도에서 한 50m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도 좀 마땅하고 해서 참 좋겠다라고 했고, 또 이쪽에 이제 테라스를 설치해서 북한강 조명으로 이제 조망으로 또 조명이래요. 조망으로 이렇게 좀볼수 있게끔 할 수, 했게, 할 계획이었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요, 집은 지을 수 있어요. 집. 집은 이 시끄러운 4차선 25m 도로에 집을 지었다. 굉장히 땅은 좋지만 굉장히 안 어울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식당이나 모텔은 어림도 없고, 따라서 이 좋은 부지를 가지고 제 머릿속에 또는 많은 분들의 그 머릿속에 과거에는 가능했으나 증축도 안 됩니다. 이거는 붓이라 그러진 않아요. 이건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갖고는 이 땅의 수익률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권리적 하자가 있다라기보다는 공법적 하자. 그리고 또 과거에는 없었으나 지금은 생겨난 굉장히 좀 토지로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 또는 이 주변에 건물이 있고 성업 중인 카페나 식당이나 모텔이나 모텔 바로 여기 대성리 직전에도 있습니다. 있고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내가 여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좀 아까운 땅이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까운데요. 좋은 교육 자료, 좋은 경험으로 또 한번 교훈을 주었네요. 여러분들 이런 부동산이 종종 나오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상세히 알아보셔가지고 절대 실수 없는 부동산 경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경매 대망이었고요. 앞으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